우리 손으로 만든 초음속 전투기 KF-21이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했습니다. 시험 비행의 성과가 실제로 확인된 셈인데 내년부터 본격적인 양산을 시작합니다. 이종승 기자입니다. 4.5세대 전투기 KF-21 보라매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. 잠정 적합 판정은 최초 생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무기체계의 신속한 전력화를 위해 연구개발 중에도 양산을 허용하는 절차로 고등훈련기 T-50 등에도 적용한 바 있습니다. 이로써 KF-21은 내년부터 첫 생산을 위한 준비 작업을 시작합니다. 김대중 전 대통령이 국산 전투기 개발을 선언한 지 23년 만입니다. KF-21 시제기는 지난해 7월 시험 비행을 시작했고 올해 3월엔 첫 야간 비행에 성공했습니다. 지난달엔 마하 3의 속도로 25km의 표적을 명중시킬 수 있는 핵심 무장 중 하나인 고난도 미사일 시험 발사도 성공해 실사격 검증만 남겨두고 있습니다. 표적을 정확하게 조준해서 발사하는 훈련 과정이 남았는데 지금의 어떤 개발 속도로 봐서는 이상 없이 진행될 것으로. KF-21은 지금까지 200여 회의 시험 비행에서 속도와 전투 행동 반경, 이착륙 거리 등 260여 개 시험 항목 검증을 모두 통과했습니다. 실전 전투기로 쓸 수 있을 만큼 핵심 기술 검증이 끝났다는 의미입니다. 우리 능력으로 초음속 전투기의 개발에 성공을 했다 하는 것이 가장 큰 의미라고 보이고요. 특히나 이제 중요한 기술적인 난제들을 전부 해결을 했다. KF-21은 앞으로 공중거비와 공대공 미사일 유도 발사 등 추가 검증을 남겨두고 있습니다. 모든 검증이 끝나면 2026년 최종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은 뒤 공군에 첫 납품될 예정입니다. MBC 뉴스 이종승입니다.